네. 자, 우리 사교 댄스 클럽, 우리 멤버스 클럽에 네. 없어서는 안 될 해설위원이시죠. 네. 이재우. 네, 이재우 씨. 예, 이재우님 보입니다. 네. 와. 네, 함께 파트너로 춤을 추시는 분은 박순옥 씨인데, 굉장히 리듬 댄스에서 흔치 않게 표정이 밝으세요. 지금 두 분 다. 이 리듬 센스는 그럼 246, 246이라고 하나요? 예, 246이 하는데 뭐 통합발, 뭐 뽕발, 뭐 코브라, 뭐 예. 굉장히 종류가 오와. 다양합니다. 예. 예. 그 전부 다 합쳐서 246. 예, 예, 246. 지금 잔발로 타타타타닥 뒤로 백스텝을 하셨어요. 이재우 의원님, 저희 몰랐는데 굉장히 이렇게 요술쟁이 마법사 구두를 신고 계세요. 지금 코끝이 네, 구두가 굉장히 화려해요. 네, 어유 참. 소스텝이 네. 이렇게 보기에는 큰 움직이 아닌 없는 것 네. 같아도 네. 이게 다 계산하고 지금 네. 예, 이렇게 세고 있는 거죠. 그럼요. 숙달된 모습으로. 그럼요. 예. 자, 리듬 댄스의 우리 고수분들의 시연 함께 감상하시고 계십니다. 역시 그 지루박하고는 좀 모습이 좀 틀리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지루박하고는 약간 뭐 하는 반경이나 네. 이런 게 틀립니다. 똑같은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예. 예. 동작이 뭐 그리 크진 않아도 예, 예. 그래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예. 계속 움직임을 강화해서 치고 있습니다. 물 위에 오리가 떠 있어도 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이 리듬 댄스의 매력이 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쿵하고 짝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근데 예. 이 짝 리듬에 그야말로 짝짝 스텝이 붙게 추는 게 매력이에요. 쿵짝 쿵짝이면은 짝짝 짝 여기에 맞춘다고. 예. 네네, 아, 그렇죠. 그런가 봐요. 저도 한 30분 배웠는데 네. 계속 틀리더라고요, 이제는. 예. 지금 나운도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는 그 리듬도 이전과는 달라요. 짝이 짝짝 아, 이렇게 나오고 거기 떨어지게끔 네. 네. 짝이 좀 강하게 네. 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시는 분들이 저렇게 또 연주가분도 고수분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서 추면 막 신이 3배 4배 더 날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재우 의원님 끼부리시는 거예요? 아, 여기서 뵐 때랑 또 무대 위에 나가시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리듬 댄스 회장님도 또 연미하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예. 아주 정말 외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남성다우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감성적이세요. 이렇게 글 쓰시는 거 보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리듬 댄스계의 신이시죠. 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손으로 착 신호를 주시네요. 여자분이 착. 너무 네. 신나 보이세요. 네, 그러세요. 자, 장단도 맞추시면서 네. 저 장단은 일명 백일섭 장단이 아닐까요? 아글씨 할 때 아글씨. 아, 와. 저렇게 탁탁탁 찍는 동작이 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도 네. 직접 한번 하면 굉장히 어려운 예, 동작이라고 어렵습니다, 지금. 예, 예. 언뜻 봐도 지루박하고는 참 많이 틀립니다. 네. 네. 절제미도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춤을 추시는 분들 정말 충분히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예. 뭘 의미하는지 꼭 여쭤봐야겠어요. 그죠? 아주 재미진데 이렇게 이렇게 네. 돌기? 네. 아, 아, 예. 네, 박수 박수. 아, 멋있습니다. 예. 네. 아니 위원님 일단 가장 궁금한 거 마지막 동작이 뭘 의미하는 동작인가요? 그 이제 네. 마지막에 엔딩에 네. 잔잔잔잔잔 하는 네. 걸 바레이브션을 네, 지금 뭐 바이브레이션? 시작하고 와갖고 혀가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바이브레이션을 그 몸통 흔드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